첫자의 장점이요. 첫자의 장점이야. 일단은 적과 싸울 일이 거의 없고 싸우더라도 다대일로 싸우기 쉬워요. 그러니까 적이 날 쪼이면서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. 첫자를 그러니까 여기 턴다고 치면 상대가 여기 여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못 들어와요. 왜냐면 다 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가 언패물을 끼면서 올 수가 없어 쪼여 올 수가 없어서 굉장히 짤했을 때 얻는 이득이 많아요. 그러니까 전투를 해도 죽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파밍을 할 수 있죠. 그리고 차 스폰 되는 구간도 굉장히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많아요. 차 스폰이 진짜 많아요. 여기 여기도 있고 차 구하기도 쉽고 근데 스쿼드가 털기에는 별로 안 좋아요. 듀오? 많아봤자 듀오 정도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파면 마음에 드냐고요? 적당히? 망했다. 놓쳤다. 갈 수 있는 곳을 놓쳤다. 밀베 가자. 근데 강냉이가 많이 안 털려가지고 밀베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은데? 이거 밀베 자기장 떴으면 좋겠다. 제발 다 쌈싸 먹을 수 있는데. 차 있다. 어이구 경쟁자가 있네요. 제 겁니다. 안녕? 안녕? 같이 갈래? Nope. 같이 안 가면 너에겐 죽음 준다. 같이 안 가면 너에게 죽을 뿐이다. 나의 차 무빙을 뭘로 보고? 아니 같이 갈래 했는데 대답 없으면 죽여야지. 어? 대답을 했어야지. 대답을 하셨어야죠. 내가 친절히 같이 갈래 했는데 그걸 쉽다니.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이야 무시를 하면 안 되지. 아니? 아우 통달을 어디로 해볼까? 자기장 박혀라. 제발 밀베로 좁혀져라. 제발 확률이 낮긴 하지만 난 믿는다. 어? 어? 많이? 어 진짜 밀베로 좁혀졌다. 이거는 반반이거든요. 반반인데 잘 봐요. 위아래 면적을 봅시다. 한 칸, 두 칸, 세 칸이죠. 이 세 칸에서 면적이 반이 어디겠습니까? 한 칸 반이겠죠? 여기 자르고 남쪽이 지금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. 더 높아요. 일단은 정보하겠습니다. 어? 잠깐만 보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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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급 나오면 보급 먹으러 가야지. 가자. 아 어그 33을 얻었으니 나는 충분하다. 어그 무난합니다. 오른쪽 다리로 가겠습니다. 오른쪽 다리 끝통자 하자. 끝통다. 아 이미 끝통다가 있는데 어? 보급 먹었는데? 아 터졌다.
좋아요. 내놔! 빠야바. 그로자. 아, 나 그로자 진짜 못 쓰는데. 아니면 어그로자? 어그로자? 어그로자. 디펜스는 진짜 최강총 두 개 들고 있다. 어그로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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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33 너무 든든하다. 선빵 맞아도 이길 수 있는 조합 아닙니까? 그로자에다가 좀 더 킬하려고 하면 저 차 버리고 걸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. 근데 조금 안전하게 합시다. 여기 있다가는 게 안전해요. 밀배 쪽에 들어간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훑고 나왔기 때문에. 그리고 자기장이 밀배 안쪽으로 걸친 게 아니고 아까 전에도 약간 밀배가 남쪽 끝으로 걸렸잖아요. 그래서 밀배 안쪽에 굳이 들어간 적은 없을 거거든. 다 저쪽 언덕에 있을 거예요. 저쪽. 일단 한 번 더 보죠. 나 지금 연막이 없어가지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도 애매해요. 연막이 없다는 것 꽤 치명적입니다. 그리고 저의 매력도 치명적이죠. 오, 깜짝이야. 여기 왜 소? 얘 뭐야? 여기 왜 소? 아니, 쓸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네. 지나갈 줄 알았는데. 깜짝이야. 파밍 안 돼. 씨. 저기 앞에 한 명. 발소를 내고 오시면 안 되죠. 이쪽에 거의 한 명 더 있는 게 거의 확실해요. 아까 에미사. 에미사인가 뭔가 스나들고 있네. 1타만 조심하자. 저기 한 명 발견. 있다. 한 명 더. 위치 다 왔죠? 한 명, 한 명. 저쪽이 자리가 좋거든요, 제가. 좀만 더 가면 저까지 날릴 수 있겠는데? 어? 죽었다. 고마워. 나이스! 아, 죄제! 너무 좋아요. 맞아. 멋진 남자 되고파 피트니스 끄는 것 같아. 맞아. 연애가